Story do Gomes.쇼미더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산 간만 1구역 재개발 구역에 그 입주권을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좀 재개발 분양 자격이 다른 것 같아서 좀 헷갈리신다라고 해서 어떤 것들을 주의 깊게 보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하시면서 몇 억씩 이제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거는 그냥 낡은 주택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은 새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리시는 건데, 이게 사실 상당히 까다롭고 또 지역별로도 이게 분양 자격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재개발 분양 자격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에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고 각 시도 조례에 이제 상세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사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재개발 구역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분양 자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각 시도에서는 조례안을 마련을 하고는 있는데 조금씩 이제 날짜라던가 기준이 달라서 좀 혼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물어보셨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부산에 정말 재개발 사업지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부산이나 대구 뭐 이런 곳들이 서울보다는 정비 사업이 좀 잘 되는 편이죠. 거기다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니까 집값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재개발 구역에도 상당히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서 프리미엄이 꽤 높게 형성이 돼서 거래가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이 아니고 그리고 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투자자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입주권 기초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같은 구역 안에 갖고 있어도 입주권 하나밖에 못 받으시거든요. 또 그리고 하나의 주택을 여러 명이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입주권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특수한 입주권을 몇 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입주권을 준다. 이거는 또 다른 혜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무허가 건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권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무허가 주택이 너무 이제 오랫동안 주거로 사용이 되어 왔다. 이런 경우에는 또 입주권을 주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주거용 무허가 건물인 경우 이전부터 존재한 그런 경우에 이제 입주권이 나오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1989년 3월 29일 이전부터 있었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또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시장에 나오면 인기가 너무 많죠.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권리가액이 적잖아요. 감정평가액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프리미엄만으로 거의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매가가 굉장히 낮죠. 나중에 이제 분양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추가 분담금 부담이 많이 될 수는 있는데 중간에 이제 거래를 해서 시세 차익을 보신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가벼운 매물이기 때문에 쉽게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특수한 입주권 두 번째로 땅만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 받을 수 있거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땅이 아주 작은 땅인 경우에는 좀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면적이 시도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90제곱미터 넘어야 이제 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산은 60제곱미터만 넘으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서울보다 더 완화가 돼 있죠. 그리고 이때 이 60제곱미터는 한 필지가 6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도 되는데 같은 구역 내에 여러 필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다 합쳤을 때 이제 60제곱미터가 넘으면 그때도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예외적으로 요건을 충족을 하면 60제곱미터가 안 되더라도 입주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사이로 가지고 계시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지목과 현황이 둘 다 도로가 아닌 경우, 그리고 이제 사업시행 인가고실 이후부터 공사 완료고실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또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 거래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다가구랑 다세대를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가구 주택은 기본적으로 단독 주택으로 보시면 돼요.
다세대주택은 일반적으로 빌라죠. 그리고 세대별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공유를 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공유하고 있는 형태이긴 한데 사실은 가구별로 이제 그 독립된 세대를 이뤄서 거주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상 이제 현황으로 봤을 때는 다세대주택이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등기부상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입주권이 전체 이제 다가구 주택이 하나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정한 경우에는 좀 예외 사유를 둬서 가구별로 입주권을 또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좀 서울시 조례랑 이 부분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조례가 2004년 4월 22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다가구 주택 소유자에 관해서 이제 별도의 규정이 있는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거를 새롭게 정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2004년 4월 22일 이전에 구분 등기 또는 지분 등기가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전 조례에 따라서 분양 자격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전 조례가 뭐냐면 부산광역시 재개발 사업 조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공유 지분자로서 당해 다가구 주택 거주자인 경우에는 각 1인을 분양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요건을 충족해야 가구별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대별로 다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대별로 그 입주권을 받으신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지분 쪼개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독이나 다가구를 뭐 용도 변경해서 다세대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단독 다가구를 철거를 하고 다세대 주택으로 다시 신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세대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입주건수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일정한 날짜를 정하죠. 그래서 지분 쪼개기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일정 기준일 이후로 이제 어떤 그 쪼개기를 해서 세대수가 늘었다라고 하면 그 이전 현황대로 이제 입주권을 주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2월 26일이 중요한 날짜인데 이때부터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입이 되기 이전에는 2004년 4월 22일 이전에 다세대로 전환한 경우에만 이제 세대별로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고 2012년 12월 26일 이후에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 날짜 이전에 다세대로 전환한 경우에만 세대별로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단독이나 다세대를 부수고 새로 짓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권리 선정 기준일을 기점으로 세대수를 늘렸다. 그렇다고 하면 이전 현황에 따라서 입주권을 따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서울시 조례랑은 조금 다른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0년 7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기본 계획 수립한 곳은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의 개념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부산시는 사실 딱히 경과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 12월 26일 이후에는 뭐 어떤 사업지든지 일률적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적용하도록 이제 되어 있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이제 별도로 정하기도 하고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인데 부산은 좀 특이하게 2020년 9월 14일에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 결과를 해당 자치구군에 통보한 날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아예 정했죠. 딱히 뭐 경과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갑자기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지면서 뭐 신축 빌라 분양권 뭐 이런 것들이 세대별로 나오지 않고 하게 돼서 이게 뭐 그 부산에서 상담을 주셨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 너무 복잡하죠. 항상 이제 서울시 사례만 거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보통 이제 서울시 사례를 근간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기준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마침 부산 재개발 관련해서 이제 문의를 주셔서 부산의 분양 자격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게 입주권은 작은 차이로도 아예 분양권이 안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운명이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려는 재개발 사업지를 좀 꼼꼼하게 분석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검토를 맡기시는 게 좋겠죠. 근데 저도 이게 분양 자격 문의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한눈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법률적인 지식이 없다라고 하면 분양 자격 판단하시는 게 더욱 쉽지는 않겠죠. 재개발 분양 자격과 관련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 검토를 맡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